지금 제일 먹고 싶은 중국 음식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다. 하나 둘 셋. 반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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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차이나타운 거리에 이제 와 있는데 네. 바로 눈앞에 있는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거리 아, 그리고 송월 동아마을까지 저희가 이제 가볼 예정이니까요. 네. 하루 만에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쿠키랑 고추쿠키 처음 해봐요. 우와. 이거 가르면 돼요? 어, 뾱하면 돼. 좋은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사소한 일들을 애써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좋은 관계를 지속시켜줍니다. 오, 좋은 말이, 좋은 말이구만. 하나, 둘, 셋, 뻑. 와! 와! 한 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삶은 충분히 긴데 원하는 것을 한 번에 다 얻어버린다면 남은 생이 너무 심심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좋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위로와 격려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가 안아주고 그에게 진심 어린 응원의 말을 건네주세요. 사랑도 깊어질 것입니다. 오, 되게 시냐 잘 어울린다. 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 좋아요, 좋아요. 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신선한 기운이 당신의 감싸고 있으니 손대면 이룰 것입니다. 와, 이룰 것입니다. 너무 좋다. 이렇게 표준 쿠키를 다들 거의 처음 해볼 것 같잖아요. 되게 의미 있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번호를 한번 마음에 드는 번호를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건가요? 아, 대박 사건. 저는 개인적으로 13이라는 숫자를 제일 좋아하는데 13이 마침 딱 있으니까 13 고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26살 때 어떤 걸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26이라는 숫자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살이 제일 궁금하기 때문에 20을 고르겠습니다. 저는 21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21. 좋아요, 좋아요. 8,000볼을 걸어야 된다고요? 8,000볼을 걸어야 돼요? 이런 미션이었구나. 대박이다. 이거 그러면은 좋아요. 제가 좀 활동적이니까 제가 사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 가방에 넣으면 되겠다. 좋습니다. 네, 네. 아, 허리에 차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실험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 빌리 가보자고 구호라도 외쳐갈까요? 아, 오케이. 또 빌리 구호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자, 시작.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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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하. 가보자고. 저 차이나타운 처음 와봐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왜냐면 제가 부천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인천이랑 되게 가까운 인천이랑 되게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차이나타운 한 번도 안 와봤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 저는 사실 차이나타운을 언제 있어요? 와본 적이 있어요. 언제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너무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타운도 와서 짜장면도 먹고 와, 재밌게 학창시절 보냈네. 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시간이 엄청 지나고 또 와보니까 너무 네, 또 그렇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때랑 비슷한가요? 느낌이? 좀 뭔가 많이 달라진 바뀌었어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반짝반짝하고 대박. 네. 저는 저도 처음 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대되고 어떤 친구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요즘 또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외국을 못 나갔는데 이렇게라도 대리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아, 아주. 와, 이런 중국 대만 과자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와, 추억의 뽑기 언니. 추억의 뽑기 1병. 아, 근데 여기 보면 진짜 보시다시피 가로등도 너무 그러니까요. 완전 차이나타운에 맞게 예쁘게. 와, 이런 하늘 너무너무 예쁘다. 하늘 너무 예쁘다.
용 그림이 되게 많다 확실히. 저 용띠예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요? 저 용띠예요. 용띠 여러분 차이나타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야외에서 같이 촬영한 게 처음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 그래서 너무 신나 진짜. 사실 나 진짜 뛰어다니고 약간 우리끼리 너무 그러니까, 산책 느낌 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우리 오디오가 막 많이 겹치면 안 되나? 아, 안 돼요? 네. 아, 계속. 그럼 우리 애기 같이 이렇게 텐션 올려가자고. 텐션 올려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골목골목마다도 뭔가 그러니까 뭐가 아기자기한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차이나타운 하면 사실 중국집이 딱 먼저 생각나잖아요. 맞아요. 지금 제일 먹고 싶은 중국 음식 한번 하나 드세요. 자, 하나 둘 셋이다. 하나 둘 셋. 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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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 깐수새우로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저희가 좀 여기까지 올라와봤잖아요. 근데 좀 아쉬워 나 지금. 그치? 왜요, 왜요? 나는 의상을 좀 제대로 갖춰 입고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아요. 좋죠. 혹시 네. 뭐 생각하신 데 있으세요? 아 제가 마침 섭외를 해놨거든요. 아, 한번 가보실까요? 아, 정말요? 한번 가보시죠. 아, 네 가보시죠. 어때요? 제가 미리 한번 찾아봤는데 네.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입어보고 싶었어요. 입어보고 네. 싶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내가 이거 예쁘다 하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서로 골라주는 게 좋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오래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취향도 아주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진짜 아니요. 빠삭이지. 네. 비스켓이지. 서로 골라주기 할까요? 오케이, 어떻게 골라볼까? 아까 카메라 버튼 멤버들끼리 아, 골라줄까요? 오케이. 네.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좀 봐둔 게 있는데. 네. 어머, 약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빌리 아니세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쁘네요. 반갑습니다. 빌리예요. 컴파인더. 고르세요. 컴파인더. 이렇게 예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저는 네, 언니. 네, 약간 그런 스타일 언니가 좋아해가지고. 여러 느낌으로. 어때, 언니? 나 너무 좋아. 잘 어울리겠다. 어때? 멋있어? 찢었다. 찢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한번 입어볼까,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네. 그러면 하람씨, 색깔 원하는 거 있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화려한 거? 네, 그냥 화려한 거. 오케이, okay, I got it. 아, 이런 거 이렇게 초코볼 걸릴까? 오, 예쁘다. 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오케이. 이거 괜찮아? 언니 이거? 저 이제 언니만 골라주면 되는 거죠? 네, 다 골라주세요. 저는 하람 씨가 그냥 골라주는 거 입겠습니다. 진짜요? 어. 저희가 이거는 평상시에 못 입는 옷들이니까 그치. 조금 더 평소에 안 입는 그치. 듯하게. 근데 언니 이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좀 섹시. 하람 씨. 네? 왜요, 왜요? 하람 씨가 그냥 골라주는 거 있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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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귀엽죠? 오케이, 제가 그럼 이거 한번 입어보고 갈게요. 네. 오케이. 아니 서로 이런 모습 좀 처음 보잖아. 그러니까요. 사실 그좀 어색하긴 하다. 왜 웃어요? 아니 근데 서로 골라줬는데 솔직히 각자 자기 스타일이 그러니까 잘 어울리네. 아, 역시 잘 멤버들 잘 알고 있어요. 어때요? 멤버들 잘 알. 잘, 멤버들 잘 알. 네, 저는 이제 수연 언니가 야심차게 골라준 옷인데요. 이런 장갑이나 모자 그리고 망사 달린 모자가 디테일. 정말 디테일이 최고입니다. 괜찮았어요. 투머치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투머치한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ENFP.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런 스타일의 옷을 언제 또 입어보겠어요. 그렇죠. 이런 날 아니면 못 입어보잖아요. 최대한 모든 걸 다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시윤 씨가 이제 골라줬는데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언니 그냥,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딱 찰떡! 좋습니다. 아,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블루 컬러를 제가 한번 이렇게 하람 씨가 골라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네, 너무 고맙다. 파란색. 고맙구먼. 멤버들 잘 알. 너무 예쁘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 잠시만요. 전신 하나 있어야 되니까. 팀에 사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몸을 다 해가지고 인간 셀카봉이니까 좋아요. 눈카봉으로서 다 같이 한번.
근데 옷을 입으니까 좀 느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고급스러워진 느낌이랄까? 좀 더 멋있는 느낌이랄까? 와 너무 신기해. 와, 전통 수제 이런 것도 많고 너무 좋다. 와 무료 시식 이런 건데 공갈빵이에요 여러분. 공갈빵. 공갈빵이 유명한 거. 탕후루도 그러니까. 있다. 아 수제 제가 아니 정도. 여러분 지금 약간 해가 질 것 같잖아요. 어떡해.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저런 이쁜 반짝이는 조명들이 더 그러니까요.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이죠? 오 언니 주얼리 와 이런 것도 파네. 원석 이쁘다. 우리 남우 멤버들이랑도 같이 너무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언니 육즙 만두 뭐야? 육즙 만두? 멋있겠다. 와 이런 게 약간 샤오롱바 이런 건가? 와 여기 진짜 오래돼 보인다. 와 이런 거 너무 이쁘다. 우와 이런 거 봐봐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잠깐만 경극이라는 걸 봤어. 어머 어머 경극. 우와 이것도 우와, 나 알죠, 진짜 알죠. TV에서만 봤거든요. 그쵸 정말. 가면 막 확 바뀌고. 맞아. 아, 하라 씨 너무 잘 어울린대요 저기랑. 아 진짜요? 지금 컬러가 컬러. Yeah. 너무 강렬해요 지금. 예. Yeah. 근데 이렇게 골목골목까지 계속 다 가게들도 있고 골목골목으로 뭔가 이렇게 찾아보고 이러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리고 제가 진짜 중국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네, 그때 어때 비슷해? 네 비슷해요 완전. 와. 그리고 이 향기나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비슷하고 그래서 그때 추억이 막.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몇 살에 가셨는데요? 추억 아, 추억 있어요? 확실해요? 당연하죠. 기억나요? 그럼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 아니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근데 별로 안 지났어요 시은이.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 언니에게 만보기가 차져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거 좀 띄어야 되는 건가 봐요. 네 제가 오늘 저희 미션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8,000보를 걸어야 되는데. 아 맞아. 제가 아까 잠깐 살짝 봤는데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제가 37걸음밖에 37걸음밖에 안 걸었다는 소식에 아, 약간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근데 이거 다 한 명씩 이제 나눠가면서 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맞아요. 이제는 저희가 중국을 봤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개항장 거리를 가면은 또 일본 느낌이 또 물씬 가득한 거리라고 합니다. 개항 개항장 거리. 개항장 거리.